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2번째 시간이고요. 성기능장애와 성도착증, 그리고 성불편증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DSM-4에서는 성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던 하위 유형들이었는데요. DSM-5로 오면서 따로 세 개의 범주로 각각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편의상 하나의 영상 안에 묶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능장애는요, 그야말로 원활한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기능적인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욕구장애, 성적 흥분장애, 절정감장애, 성교통증 장애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인의 경우 성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4단계의 성반응 주기가 있습니다. 욕구, 고조, 절정, 해소 이런 단계로 나타나는데, 성기능장애는 성반응 주기 중 마지막인 해소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욕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성적 욕구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행위와 관련된 욕구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장애는 성욕 감퇴나 성적 혐오 장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욕 감퇴는 당연히 성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결핍된 경우인데요. 원인 같은 경우 보통 심리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아요. 성적 혐오 장애는 성행위라든지 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것에 대한 심한 역겨움이나 극도의 혐오를 느끼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원인은 잘못된 성관념에 영향을 받거나 성학대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성경험이나 폭력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성적 흥분 장애는 성반응 주기 중에 두 번째 단계인 고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성적 관심 및 흥분 장애라고 부르고요. 남성의 경우는 발기 장애로 나누어 부르게 됩니다. 여성 성적 관심 및 흥분 장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적 관심이나 흥분과 관련된 그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요. 발기 장애는 성행위의 욕구는 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절정감 장애는 성반응 단계 중세 번째인 절정 단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고요. 남성은 조루증이라고 조기 사정이 나타나거나 지루증이라고 사정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성교통증 장애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가 더 많은데요. 질경련증이라고 해서 성교 자체가 불가해질 정도로 여성의 생식기가 수축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린 성기능장애의 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련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단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성기능장애의 원인 또한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외에 환경적, 경험적인 원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자들이 밝힌 두 가지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 즉시적 원인과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즉시적 원인은 성행위 그 수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행위에 몰두하지 못하고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때문이라고 했고, 역사적 원인으로는 종교적인 신념, 충격적인 어떤 성경험, 동성애 성향, 잘못된 성지식, 신체 및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분석에서는 상대방이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좌절시키는 무의식적 불만,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성은 오이디푸스, 여성은 무의식적 그런 남근 성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나 믿음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성기능장애 치료는 개인보다 부부중심 심리치료로 다각적으로 평가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감각집중법 같은 그런 치료 방법 등을 활용하거나, 그 외에 신체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시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범주인 성도착증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행위 대상이나 그 방식에 있어서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장애입니다. 즉, 변태성욕을 말하지만 사회 문화권에 따라 수용되는 어떤 성적 행위라든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0배 정도 많고요. 18세 이전에 보통 발병한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노출증, 관음증, 마찰도착증, 소아애호증, 성적가학증, 피학증, 물품음란증, 의상도착증, 도착증, 동물기호장애, 사체기호, 죽은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는 거죠. 뭐 전화음란, 편애장애, 이건 이제 신체 어느 특정 부위를 통해 성욕을 느끼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변, 뭐 소변, 관장기호장애, 이런 다양한 성도착장애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6개월 이상 반복되고 사회 기능적 저하 및 개인의 고통을 동반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착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생물학적 요인은 대다수 환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테스토스테론 기능의 이상, 아니면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뇌하수체의 어떤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자신의 성행동에 책임감을 못 느끼는 그런 지적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먼저 성격적인 특성에서 보자면 성도착증 환자의 그 기저에는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 충동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인지 왜곡이 나타난 건데 어린 시절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외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험과 관련해서 성에 대한 태도, 성적 가해 행동, 성 피해자 반응 등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강간범의 경우 사실은 피해자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착장애는 조건 학습과도 관련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자극에 대해 우연히 성적으로 흥분된 그런 경험이 조건화가 된 결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남성이 자위행위 중에 빨간색 속옷을 입은 여성을 상상했고 그때 강렬한 어떤 흥분을 경험했을 경우에 빨간 속옷에 대한 조건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빨간 속옷에 대한 물품 음란증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라든지 정신분석적 이론에서의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에 의한 그런 거세 불안이 성도착 장애로 나타난다고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증의 경우에는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거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성관계 장면을 봤을 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 계속 몰래 보게 된다든지 엿듣게 되는 것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품 음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동기 때 해소되지 못한 그런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데 좀 덜 위협적이면서 또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도 설명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착증의 치료는 매우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법적 문제가 발생해야지 강제로 이렇게 치료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랜 기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성적 쾌락과 심리적 만족을 얻었을 경우에 이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행동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자신의 독특한 취향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도착장애는 성범죄에도 해당되고 정신질환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정상적인 성행동으로 복귀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다양한 심리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착행위의 파멸적인 결과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심상혐오치료, 부적절한 대상을 통한 그런 성적 흥분에 대한 잘못된 조건 형성을 바꾸어주는 행동적 재조건화, 재발예방법, 뭐 전기충격치료, 공감능력훈련, 거세불안 해결을 위한 정신역동치료 혹은 뭐 약물치료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성적이고 극단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호르몬 주입을 통해서 생물학적 거세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인 성불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불편증은 성정체감 장애 혹은 성전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과 또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행동관의 어떤 현저한 괴리로 인해서 심한 고통과 사회적 적응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성적인 흥분만을 목적으로 여자 옷을 입거나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병이 아니죠. 성불편증은 동성애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정신장애로 간주된 적이 있었지만 1973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성불편증은 경우에 따라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포함이 되게 된 건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 많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남자가 2,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편감으로 인해서 다른 성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성불편증의 진단 같은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누어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어떤 성 역할과 주어진 생물학적 성 간의 뚜렷한 불일치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8가지 정도의 성적 불편감 증상들 중에 최소한 6개 이상일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의 성이 되고 싶은 강한 열망, 그리고 반대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5개 정도의 성적 불편감 증상들 중에서 2개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나타날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불편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적 요인으로는 염색체 이상이나 성호르몬 불균형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후천적 요인으로는 성장 배경이나 혹은 그 과정에서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이 아들처럼 행동할 때 보상을 크게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키웠을 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외에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고착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불편증의 치료는 실질적인 성전환 수술이 주요한 치료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성전환 수술 후에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케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기능장애, 성도착증, 성불편증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공부는 꼭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